안녕하세요. 솜씨네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필요한 걸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저희 집 커피 스테이션인데, 뭐 커피 스테이션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카운터탑에다 주르륵 진열해 놓은 건데, 요새 K컵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캡슐 커피 많이 나오죠? 커피 마실 땐 모르겠는데 종류가 늘다 보니까 이게 바구니에다 넣은 게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다른 재료로 만들려고 했는데요. 이게 가게 같은 데서 쓰는 디스플레이용 선반인데 공짜로 얻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페인트 칠해서 한번 해보려고요. 페인트는요, 젯소 칠한 다음에 아크릴이나 페인트 칠해도 되고요. 아니면 일반 목재용 페인트를 칠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간편하게 초코 페인트로다가 두번 칠했어요. 이렇게 칠을 다 마쳤으면 이제 조금 장식을 해주려고 하는데, 예전에 이거 컴퓨터로다가 해서 프린터로 뽑아낸 건데요. 뭐 이런 거 붙이셔도 좋고요, 옆에. 아니면 여기다가 글씨를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요 사이드에다가 요거 하나 붙여볼게요. 그렇게 양쪽에 커피 문양을 한번 붙여줘 봤고요. 종이 위에다가 접착제인 이 머드퍼즈를 한번더 칠해 주고요. 다 마른 뒤에 바니쉬를 한번 칠해 주세요. 요 앞에 글씨를 쓰려고 제가 이걸 좀 뺐는데요. 그러다가 좀 부러지긴 했네요. 좀 쓰기가 좀 불편한데 이건 안 빠지네. 대충 이렇게 썼는데, 이제 다시 끼워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마쳤고요. 커피 캡슐 한번 담아 볼게요. 자, 이렇게 놓으니까 종류대로 정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글씨를 좀잘 썼어야 되는데, 대충 급하게 썼더니 고개 좀 오게 튄것 같네요. 나중에 뭐 다시 쓰죠 뭐. 이건 예전에 안 쓰는 플라스틱 통에다가 포크아트로다가 장미 그려본 건데 지금은 커피 필터 종이 넣는 통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예전에 제가 한 20년 됐나 봐요 이거는. 이거는 뭐 저번에 모카 솜가지 만드는 방법 올려줬고요. 여기 또 하나 제가 그린 것도 있네요. 이것도 버리는 나무 상자에다가 장미 한번 그려봤어요. 이렇게 오늘은 커피 캡슐 넣는 스탠드를 만들어 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것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안녕히 계세요.